것이란 말이다. 무슨 헛소리야? 이거 놔! Playable. Item. Item. Aigo, 일어났구나. 저기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구나. 3일이란다, 3일. 넌 3일 내내 잠만 자고 있었어. 3일이요? 너는 말이야, 마을 근처에 쓰러져 있었단다. 다른 애들은요? 벌써 일어났단다. 아까 광장에서 봤는데 너만 일어나질 않으니까 모두 걱정하더구나. 여자아이는 울기까지 했지. 광장이라고요? 아, 참. 마을이라고 했죠? 이 마을 이름은 뭐죠? 여기는 이트마을이란다. 저는 타타마을의 슈예요.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플레이어블 Item. Item. Playable.
얘들아!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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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괜찮아? 너야말로 괜찮아? 클로크한테 들었어. 난 괜찮아. 근데 조라는 안 온 거야? 응. 조라는 강하잖아. 틀림없이 무사히 탈출했을 거야. 어쩌면 지브랄 구간과 같이 있을지도 몰라. 그럴까? 슈, 네네한테서 어떻게 탈출한 거지? 그거 꿈이 아니지. 우리가 네네한테 밟혀 죽을 뻔했던 거 말이야. 꿈이 아니야. 지로, 네네가 도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어, 기억해. 빛의 구슬은 네네의 영혼이었어. 우리에게 마법을 사용하게 해서 영혼을 키웠던 걸 거야. 나이를 먹는 이상한 병을 고치려고 말이야. 우리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먹도록 부추긴 것도 모두 마법을 키우기 위해서였어. 이제 마법은 쓸 수 없는 거야? 우린 이미 쓸모도 없을 텐데 왜 아직도 이게 있지? 그게 말이야, 쓸 수 있었어. 뭐? 그땐 너무 필사적이라 잘 몰랐지만 쓸 수 있었어. 그 덕에 모두 탈출할 수 있었던 거야. 사실 그땐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 딴 사람도 아닌 내가 말이야. 포기했었구나. 슈답지 않아. 그래, 포기했었다고. 지로, 나 말이야 이제 알겠어.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야. 지금 도망가는 건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야. 그런 작전도 있잖아. 포기하잖아. 하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조인. 사람 살려! 이봐! 이런, 이 방법도 안 통하는 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어? 저 나무가 우리를 기르는 셈이야. 기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저 나무의 먹이야. 마을 한가운데 있는 식인 나무의 먹이라고. 식인 나무? 너희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지? 하필이면 여기라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마을까지 오게 된 거야? 글쎄, 저희도 그게 궁금해요. 불쌍한 녀석들,
탓하라면 너희 운명을 탓해라. 식인나무는 1년에 몇 번씩이나 마을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엄청난 괴물이야. 마을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뿌리한테 잡혀서 도망치지도 못해. 뿌리를 자르려고 하면 이 꼴이라고. 그럴 수가. 이것도 내내가. 나쁜 놈. Join. 얘들아,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이건 식인나무잖아요. 해치워야 해요. 안 된다니까. 슈! 우린 이제 마법도 사용할 수 없다고. 쓸 수 있을지도 몰라. 왜? 아까 쓸 수 없었잖아. 네네와 싸울 때는 썼어. 이번에도. 정신이 들었니? 정말 겁도 없는 아이로구나. 별 수 없단다. 우리는 저 나무가 말라 죽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무슨 수를 써도 안 될 거다. 그냥 저 나무가 있단 걸 애써 잊어버리고 살아가야지. Playable.
이봐, 더 빨리 여관으로 가봐. 일행 중 여자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기에 데려다 놨어. 클루크가? 플레이어블. 너로구나. 이미 들었겠지만 여자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여기 눕혔단다. 빨리 들어가 봐라. 플레이어블. 슈! 클루크가? 클루크! 열이 너무 높아. 잠꼬대까지 심하게 하고. 나쁜 꿈을 꾸고 있나봐. 클루크. 오지마. 왜 그래? 왜 그렇게 나쁜 짓만 하는 거야? 그만둬. 꿈에서 네네를 보고 있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클루크는 그때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니는 아무 쓸모도 없는 반지. 그러지 마. 하지만 이건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 클루크가 네네한테 붙잡혔을 때 겪은 일 중 딱 하나 말해준 게 있어. 반지 덕분에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거래. 4분만 쓸 수 있다면. 이런 데서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야! 그래, 난 죽고 싶다고! 그럼 더더욱 내버려 둘 수 없어! 너하고는 상관없잖아! 뭐라고? 살아있어도 괴롭기만 해. 죽는 게 차라리 나! 사는 걸 포기하겠단 거야? 시끄러워! 사람들은 다 똑같은 소리만 해.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말뿐이잖아. 너도 똑같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외톨이니까. 외톨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구하려고 하다가 시킨 남한테 잡아먹혔어. 남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평생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넌 다른 마을에서 왔지? 마을 밖 사람들은 몰라. 식인나무와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이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어차피 언젠가 먹힐 거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테야. 이렇게 사는 건 이제 질렸다고! 그만 좀 해! 나라면 싸울 거야! 저 괴물을 해치우겠어!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해! 야! 부모님이 구해준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려도 돼?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똑같은 소리. 시끄러! 괴물한테 부모님을 잃었어도 남들 앞에서 울음을 꾹 참고 웃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 아, 좀 많아! 너무 설교처럼 들렸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됐어.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처음엔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됐어. 다 포기한 사람들한테 볼 일은 없어.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만의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까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잖아. 이런 곳에서 나무한테 먹히기만 기다릴 수는 없어! 할 수 있어. 빛의 구슬이 없어도 난 해냈다고. 슈, 뭐 하는 거야? 지로구나. 마법을 되찾으려고 해. 하지만 아까는 안 됐잖아. 그때는 될지 안 될지 의심했어. 나 자신도 마법도 믿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저의 덕분이야. 뭐? 저의. 아까 여기서 죽으려고 했어. 포기한 채 죽을 순 없어.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쉽지. 하지만 말로는 부족해. 그걸 힘으로 만들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어. 살아갈 수도 없어. 이제 알겠어.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야. 지키는 힘! 슈! 내 마법이야! 내 힘이라고! 너는 내내한테 빌린 마법이 아니야. 내 힘으로 내 마법을 되찾겠어. 나 자신을 이기라는 건가? 좋아, 얼마든지 덤벼라.
치우! 진짜로 마법이 돌아왔구나. 가자. 나도 할 수 있을까? 너희 대체 정체가 뭐야? 글루코! 돌아왔어. 마법이 돌아왔다고! 진짜? 진짜야? 진짜 진짜? 잘 봐. 히야! 마법의 힘이야? 그래. 어떻게 한 거야? 어, 싫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어딨어? 지로는? 나도 해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 말해도 안 해! 말해도! 대단한 공격 마법이네. 이상하다. 오이씨. 자, 이 힘으로 식인나무를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해보자.
system. Item. Item.